정부가 오는 8일부터 인천공항 국제선 항공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의 조기 정상화를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 편수와 항공사들의 국제선 증편이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비행 금지 시간이 모두 해제돼 인천공항이 24시간 운영됩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항공 노선이 확대되고 항공편 공급이 원활해지면 항공 요금도 안정될 것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또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휴가철을 앞두고 규제가 풀리면 내국인 관광객이 늘어나 면세점 이용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